바바바밤. 엑소 찬열. 오. 찬열 씨가 TV병이 있다고요? 엑소 분들은 친하시니까 유리하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. 엑소에서 목소리와 랩과 얼굴과 키와 눈과 춤은 아닌 것 같고요. 말과 화끈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찬열입니다. 씨? 아, 잘 모르겠다. 자기 PR하는 거잖아요. 랩과 오, 얼굴과 되게 있는 키와 굉장히 많아요. 눈과 화끈한 언변. 삐처리에 뭐가 있는데? 아, 뭘까? 아, 안 되겠다.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보여주세요. 아니야, 못 맞출 거야. 응? 웃음. 아니야? 리액션? 리액션? 아. 슈퍼아이돌 차트 쇼 아이돌 특이병 7위. 와! 엑소 찬열 예정병. 와! 좋다. 1호 선수 세대 모집단 6.2%가 지지! 연령대별 그래프를 살펴보니 20대 초반 여성으로부터 44.2%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네요. 리서치 답변에도 리액션이 크고 재밌는 걸로 유명하다, 방청객 같고 재밌다 라는 답변이 압도적! 엑소에서 가장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엑소 공식 예능돌 찬열! 찬열이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가 잘 되는 이유는? 물개 박수는 기본! 주전자 우는 리액션! 꾸벅꾸벅 고개 숙이며 웃는 리액션! 심지어 들어눕는 넘사벽 리액션까지! 야, 이런 예능에서 불러 안 불러? 당근 부르죠! 이렇게 기계적인 리액션이 몸에 배어있는 찬열을 가리켜 팬들은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? 리액션 부자! 찬열 씨 리액션! 최고! 남다른 리액션 능력으로 차세대 예능돌 자리 미리 찜한 이 남자! 슈퍼아이돌 차트쇼 아이돌 특이병 7위! 엑소 찬열 리액션병! 리액션이니까 받을 때도 엄청난 리액션으로 받으실 것 같아. 여보세요? 아우, 찬열아. 네요. 뭐해? 저 오늘 뭐야, 광고 안무 연습 있어서 회사 가 있어요. 아, 대세네. 대세다, 대세. 아니, 아니, 아니에요. 축하합니다! 뭐지? 뭔지도 모르고. 찬열아. 네요? 슈퍼아이돌 차트쇼. 네, 네요. 어. 올랐어. 뭐로 올랐을 것 같아? 저요? 어. 너 병이 때. 너 병이 때. 병이요? 어. 병병? 병. 제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왕자병이라. 뭐였지? 네가 네. 우리 아이돌 특이병의 7위로 리액션병. 야하! 무슨 병이요? 리액션 잘한다고. 아, 와. 와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그게 정말. 이뻐 보인다고 많은 분들이 뽑아주셨어. 리액션 어디서 배웠어? 아, 배운 게 아니고 약간 스스로 터득한 것 같아요. 살면서? 네. 네, 그냥 자연스럽게. 저 아이돌 차트쇼 맨날 보는데 예전에 공항패션 막 종교일자 그거 있었잖아요. 맞아. 아, 그때 너무 뿌듯했는데. 형이 왜 전화 안 하나 그 생각 하지 않았어? 했죠. 안 울면 그게 서운해. 찬열 씨 너무 고맙고요.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할게요.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엑소의 목소리 찬열입니다. 우선 이렇게 리액션 경의 7위로 저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 영광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리액션과 더 좋은 반응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마지막으로 우리 리액션으로 끝냅시다. 와우! 와우! 와우!